그리고 이렇게 깔끔하죠. 평소에 그냥 이어폰인 척하고 꽂고 다니다가 누가 내 욕하는 거 이렇게 몰래 듣고 그러고 싶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너무 필요했고 관심이 많았던 그런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뭐냐면요. 짜잔! 바로 사운드본의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려나요? 저도 예전에 지나가다가 본 거라서 너무 특이해서 테스트를 해본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이 아니고 뼈와 피부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헤드폰의 한 종류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이어폰을 관심 있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라이브로 음악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장시간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귀 자체도 아프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좀 먹먹하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 이어폰은 귀에 직접적으로 꽂지 않기 때문에 귀도 덜 아플 거고 먹먹함은 없을 거기 때문에 평소에 눈여겨봤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테스트해봤던 제품들은 귀 양쪽에 꼽아서 귀 머리까지 연결이 돼 있었던 그런 제품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이어폰은 양쪽에 따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운드 골전도 이어폰은 기본 골전도와 달리 이소골 연쇄를 거쳐서 전달하기 때문에 높은 음과 낮은 음의 전달이 가능해서 하이파이 음질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는 케이스 안에 들은 본품과 품질 인증서, 매뉴얼, 충전선, 파우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안을 열면 매우 고급지죠. 그리고 이렇게 자석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흘릴 일도 없어요. 뚜둥. 깔끔하죠. 크게 특성들을 말해보자면, 실리콘보다는 단단하고 변색 변형이 없는 고급 TPU 소재고요. 통화할 때는 ENC 노이즈 캔슬링으로 통화 품질도 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시간 한번 충전으로 4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하루 종일 사용하지 않으니까 며칠에 한 번꼴로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하고 온 후기 봐보실까요? 이어폰 뺀 다음에 얘 누르면 바로 연결됐어요. 빠르게 연결됐고. 자, 연습실 왔고 일단은 착용하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너무 바로 찾았는데? 안에 맞출 필요 없이 꽂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빨리 됐어요. 그리고 이게 10g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가볍다, 진짜. 보기에는 커서 조금 덜 가벼울 줄 알았는데 엄청 가벼워요. 착용했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오픈형인데 음질 진짜 좋다. 이게 확실히 고가 이어폰이라 그런지 음질 되게 좋아요. 오. 그럼 저도 한번 연습을 잠깐 할게요. 일단은 이거 이어폰 꽂고 춤 한번 춰봤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막 치고 막 이렇게 사용하는 돌리는 이런 동작이 많았는데 아주 안전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루투스 5.4 버전이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얘가 5.4 버전인데 그래서 그런지 연결도 빨리 되고, 제가 막 움직여도 뭐 끊기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 좋은 음질이 계속 잘 나왔어요. 그럼 전 조금 더 연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나니까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더 좋았던 점은 확실히 골전도 이어폰이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까지 다 들을 수 있어서 집에 오는 길에 차가 지나가도 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안전해서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 그냥 이어폰인 척하고 꽂고 다니다가 누가 내 욕하는 거 이렇게 몰래 듣고 그러고 싶다. 아, 그리고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기 재우고 나서 몰래 노래를 듣고 싶거나 통화를 하고 싶을 때 이거 들으면은 아기 깨는 거못 듣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면서도 아이 깨는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나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닌가? 오늘 사운드본,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알아봤는데요. 일반 이어폰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반으로 사용해도 당연히 손색 없고 여러모로 바퀴 걸어다닐 때 안전하게 그리고 운동할 때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또 춤연습 같은 거 할 때 편하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사심이 가득 담긴 그런 제품 가지고 왔는데요. 또 앞으로 좋은 제품이나 먹거리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올게요. 안녕. 이런 느낌 너무 좋아.